그리고 납품 계도 좀 하고 가자. 희귀로 해야지. 수락합니다. 희귀는 뭐 주지? 야, 희귀하니까 20% 주네 형들. 고급은 10%인데 희귀하니까 20% 준다. 아, 재수도 없다 형들. 졸라 긴 거 걸렸다 이거. 한 바퀴 도는 거. 투력은 의미 없어요 형들. 진짜 제가 어떻게 깼냐면 요렇게 깼습니다. 요렇게 무조건 깰 수 있어요. 그런 막 그 진짜 투력으로만 재는 파티 가봤자 형들 고생만 하다 나온다. 클리어도 못하고. 그래서 이 사람 좀 나랑 아다리가 좀 잘 맞는데, 이 사람 뭔가 나랑 잘 맞는데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무조건 친추 박아야지. 그 다음에 기웃기웃 대야지. 그래야지 레이드 좀 편하게 돌고. 신발 해서 뽀개서 재료 먹으려고. 경험치도 경험치인데, 경험치 솔직히 이거 그냥 벌써 사장했으면 이것보다 많이 먹었지. 자, 여기에서 보라색이 나오면 초록색이 이제 초록색 3개씩 주는 걸로 알고 있어. 보라색 나오면 이거를 분해하면? 이거를 분해하면 초록색을 3개씩 주지. 이렇게 유튜브각 육나이 미투리를 해야 되는 이유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 펑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땡큐. 좋았어 개꿀띠.